그러니까 9월 20일까지 방문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저희 애니멀 포럼에 입장 티켓도 무료로 드릴 거니까 오셔서 이 티켓도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반갑습니다. 다정한 남자입니다. 9월 애니멀 포럼에 소식 하나 있습니다. 바로 파충류업체가 총 300업체가 넘게 이번 애니멀 포럼에 참가해줬는데요. 이전 애니멀 포럼에도 총 전체 업체는 300개가 넘었었지만 이번 애니멀 포럼은 파충류업체만으로도 300업체를 넘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큰 이색 반려동물 전문 행사 이번 애니멀 포럼으로 많이들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다정한 남자입니다. 아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진짜 그동안 저의 꿈 중 저의 마지막 단계가 이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는 거, 곤충 박물관을 짓는 게 꿈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짓기 위한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야? 머니. 맞아, 돈이에요. 이게 너무 크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항상 그게 고민이었어. 사실 유튜버가 벌 수 있는 금액이 한정돼 있고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항상 고민이었는데 그래도 이번에 좋은 기회로 한화 아쿠아플라넷과 함께 기획전을 열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아쿠아플라넷 일산에 지하에 큰 공간이 있어서 이곳을 이제 저의 파충류와 곤충들을 좀 자랑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공간으로 이제 많이 지금 발전을 시키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걸 할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할지 이런 것들을 보여드릴 건데요. 아직은 이제 공사 시작 단계다 보니까 좀 많이 지저분하기도 해요. 그래도 일단 너무 자랑을 하고 싶어서 한번 내부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다소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긴 한데 정리하는 과정도 순차적으로 영상을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보시죠. 짜라짜라 짜라. 자 아까 설명을 제대로 못했는데 여기는 바로 엘리베이터예요. 이걸로 이제 위아래 1층 매표소에서 바로 내려오실 수 있고요. 그리고 휠체어 타신 분들을 위해서 완만하게 휠체어가 이동이 가능하게끔 했고 그리고 사실 여기 계단이라는 게 존재를 안 했어요. 여기 1층에서 이제 일로 내려오려면 엘리베이터나 아니면 외부를 통해서만 내려올 수 있었는데 이번에 이 기획전을 위해서 아예 계단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려온 데까지 한 5초면 내려올 수 있게끔 아예 새로 만들었고요. 자 들어오시면은 아직은 공사 중이긴 한데 내부는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면 이쪽에 이제 곤충들이 이제 들어올 거고요. 내부가 많이 지저분한데 양해해주세요. 지금 그 공사 중이니까 곤충들이 따다다다다 다양하게 들어옵니다. 이번 곤충들을 위해서 한국의 이제 충갈농장 대표님과 함께 다양한 친구들을 데려오게 됐거든요. 열심히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곤충들과 저희 곤충 표본들 그리고 이쪽은 파충류들인데 여기는 건개 파충류들이 들어올 거예요. 예를 들면은 유로메스틱스라던가 기어디라던가 이런 친구들 들어오고 이쪽은 육각장들 여기도 이제 다양한 파충류들이 들어올 거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절지류들 그리고 더덴을 비바리움 절지류는 이제 404 스파이더 대표님께 부탁을 해서 이쪽에 이제 다양한 절지류들을 준비를 했거든요. 마침 제가 키우고 있는 뽀삐들도 올 거고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뉴칼레도니아에 있는 개코들과 마다가스카르의 동물들 그리고 이 안쪽으로 오시면은 이쪽 내부에는 이제 반딧불이들이 이제 들어설 거고요. 근데 안전 문제로 반딧불이가 반짝이는 거는 일부 시간대에만 보여드리게 하거나 아니면 당분간은 이제 반딧불이를 낮에만 볼 수 있게끔 해드리고 야간에 반딧불이 보는 거는 이제 약간 좀 구조를 바꾼 다음에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한국의 랩타일 코리아의 알다브라거 육지거북이와 그리고 저희 스텝이 키우고 있는 썰같이 육지거북이 친구들이 들어올 거고요. 이쪽에도 이제 평소에 키우고 계셨던 이런 도마뱀들이 들어오거든요. 예, 전시 기획전을 위해서 새로 도마 생물들을 더 데려오는 게 아니라 기존에 키웠던 친구들 또는 저희가 기증받았던 아이들 이런 친구들을 데려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부에 최대한 많이 들어오게끔 지금 준비 중이고요. 기획전 이번 주 토요일에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9월 20일까지 방문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저희 애니멀 포럼에 입장 티켓도 무료로 드릴 거니까 오셔서 이 티켓도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요거는 사실 저의 약간 취미를 많은 분들께 보여드리고 함께 즐기기 위해서 이번에 시작했다는 부분이 크거든요. 특히나 제가 이제 다녀왔던 각 국가의 곤충들을 여기서 전시를 할 건데요. 그걸 위해서 사실 그 국가를 다녀와도 그 국가의 곤충들을 제가 갖고 있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만천곤충박물관에서 곤충 표본들을 또 많이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다녀왔던 국가와 관련된 곤충들을 같이 전시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 이제 애니멀 포럼도 끝나고 나면은 여기서 제가 이제 다녀온 나라를 대상으로 특별전을 또 열 거거든요. 그 예정된 게 케냐 특별전과 마다가스카르 특별전이 이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이들 와주시고요. 이번 주 주말부터 바로 오픈을 하니까 다소 미흡한 점은 좀 있을 수도 있어요. 저희가 좀 갑작스럽게 공사 일정도 엄청 촉박해가지고 하루에 3시간씩 자면서 빠르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 기획전 기간이 긴 만큼 계속 새로운 걸 발전해가면서 오신 분들이 또 오셔도 이제 지겹지 않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이쪽은 곤충 표본들이 전시될 거예요. 그리고 일단 청소부터 빡세게 해야겠네요. 자 가자 얘들아. 아 이제 하루가 지났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설치 중입니다. 자 입구에는 지금 이렇게 저희가 뽑기 자판기를 또 설치를 했거든요. 자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이제 업체 설명만 좀 해줄 수 있나요? 아, 저희는 그 주식회사 키리쿨이라고 하고요. 네, 가차라든지 뭐 지금 피규어나 이런 것들 제조, 생산해가지고 판매하는 이런 거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저 타카노토미 아치 계열 같이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따로 이제 저처럼 전시장을 운영하시거나 좀 이제 음식점에서도 이런 거 설치 필요하다면 설치가 되나요? 가능합니다. 아, 네. 많이 연락 좀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 이제 세팅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보시면 표본 상자도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이 표본 상자는 좀 특별한 게 제가 보면은 야생에서 얘네들을 잡았을 때 사진, 그리고 개체 표본, 그리고 이 종류에 대한 설명, 그리고 제가 채집기 이렇게 나눴는데요. 이 개체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야생에서 잡은 거를 다 들고 올 수가 없어서 얘들은 만천곤충박물관에서 구매를 해서 또 표본으로 만들었습니다. 마다가스카르에서 잡았던 동메뚜기도 이렇게 사진이 올라왔죠? 이건 저는 아니고요. 이것도 이제 구매를 한 표본이고요. 아시안 포레스트도 키우다 죽은 친구들로. 이건 최근에 제가 치앙마이에서 잡은 친구. 그래서 이렇게 또 표본을 구매를 해서 그 세팅을 했고요. 이렇게 액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거는 세계에서 제일 큰 하늘소, 기간테우스 하늘소. 크기 보세요. 얘가 모나미 펜도 자르거든요. 그리고 저거는 장수하는 소들. 여기는 장수풍뎅이 애벌레하고 꽃무지 애벌레들을 직접 보여드릴 거예요. 이거 전부 다 글라인더로 다 갈아서 내신 거죠? 네. 이거 진짜 힘드셨을 텐데요. 내부도 여기도 공사가 열심히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대형 파충류들. 표본 액자도 이제 다 여기다 고정을 시켜놨습니다. 제가 잡았던 사진, 채집기, 그리고 개체에 대한 설명. 여기는 곤충 표본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만천곤충박물관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국가에 따라서는 곤충 표본을 갖고 와도 되는 국가가 있는데 그게 불가능한 국가일 경우에는 이 표본을 또 구매를 해야 돼서 구매를 하기. 이거는 얘가 제가 옛날에 인도네시아에서 구매했던 표본.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해놨습니다. 자, 내일도 와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봐.